비록 이 본당 공간은 횡하니 비어 있지만 또 화면 너머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고 계속 이제 카메라만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참 익숙해질 만도 한데 지난주서부터 방역당국의 이 초강수의 방역 기준의 발표를 들으면서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또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가 하는 또 생각도 들고 하지만 반드시 끝이 날 겁니다. 또 일상으로 복귀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어떤 심정이냐 하면 모든 걸 갖추었지만 존귀한 자여 큰 자로 칭하고 있지만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는 이 표현처럼 우리는 무력감과 사람의 한계와 사람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이 나만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람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 그 시리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다면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 지역이라고 보면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 당시 고대 문화의 정황상 왕 다음의 지위를 가진 2인자가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아주 높은 고위직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이런 이제 수식어를 표현해내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여러분, 나아만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왕이죠. 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앞으로 자주 눈에 이렇게 걸려드는 표현 하나가 성경을 따라 읽다 보면 발견이 됩니다.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그 키워드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가면서 본문을 따라오시면 그 앞에서라는 이 주제어가 어떻게 결말이 되는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크고 존귀하다고 해서 이것이 꼭 하나님의 긍정적인 기준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죠? 예. 자기 주인 앞에서,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되어진 그런 인물이에요. 왜?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테슈아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의 그런 표현을 담은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테슈아라는 말은 전쟁에서 위기 속에 구출을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만이라는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혹독한 시련과 위기에 있을 때 어떤 전략과 군대의 힘을 가지고 아람을 구원했던 테슈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뭐가 이상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1절에서. 근데 그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빅토리, 승리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 아람은 이방 나라인데 이스라엘 기준으로 따지면 나아만도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의 구원을 주셨을까요? 여기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편협된 이스라엘에 제한되고 국한된 주만이 아니라 만유의 주라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설명이 이 표현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갇혀진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일반 세상의 역사와 돌아가는 모든 명암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요셉의 최종적인 결론적 고백을 통해서 그 첫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이었어요. 그 수많은 오해와 억울함과 모든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한꺼번에 휘리릭 해결이 되고 풀어지는데 그 결론적으로 첫마디가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셨군요. 이 요셉의 첫마디에 그 첫 언어가 최초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아직 그런 고백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만이라는 이방 군대 장관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이방 나라도 결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하반절에 그는 큰 용사예요. 그래서 큰 용사예요. 이 큰 용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높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병 환자들아. 아주 그 이 표현의 그 뉘앙스가 어떤 건가 하면 재벌이고 인품 좋고 세상적으로 명망가인데 지금 암 말기래. 이거보다 더 험한 얘기예요. 여기 나병 환자들아라는 말은 과거에 우리가 문둥병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그 제목으로 번역된 성경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문둥병 과거에 지금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 병하고는 조금 다른 피부병입니다. 이제 학자들의 설명을 쭉 찾아보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이 도대체 어떤 피부병일까 해봤더니 마침 나만과 한 소녀라는 영화 14분짜리 동영상이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후에 이렇게 쭉 봤어요. 14분짜리 나만 장군에 관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니까 좀 굉장히 그 입체적으로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영화 속에서 아예 그냥 아이들을 위한 영화니까 그냥 대충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충 만든 영화가 아니고 성경의 그 검증을 꼼꼼히 잘 고증을 거쳐서 만든 아주 훌륭한 영화더라고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이게 얼마나 참 허무한 기록입니까? 근데 2절을 한번 건너가 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그랬어요. 때. 여기 때라는 말은 이
공격을 해서 이 전투적 표현이에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부러 그룹을 결성해서 떼거리로 어느 집단을 목적으로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아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 나만 아내에게 수종들은 여정으로 선물을 준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 이 여정의 실체에 대해서 어떤 좀 곡해된 편견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아, 왜 여정, 끌려온 포로,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도 저 쓸모짝 없었던 비천한 계집종, 이 정도로 이해를 갖고 있는데, 고대 사회의 포로에 대한 그 기준과 이해는 조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갈 때 대부분의 포로들이 어느 집 자식들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치적 포로였어요. 고대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들은 거의가 비천한 노동계급이나 하층민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정치적 포로 개념으로 고위직 자식들이나 우수한 인재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 여종이 지금은 신분이 붙잡힌 포로의 신세에서 여종이었겠지만 아마도 고위직 상류층 신분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풍습상 정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여종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종 얘기는 그 정도 하고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근데 신기하게 끝까지 이 여종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름이 소개되지 않죠. 근데 이 여종의 현실과 실상에 비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나아만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요, 크고 존귀한 자요, 왕의 총애를 받는 탁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나병환 자예요. 이 의도적인 그 기자의 대조를 우리가 눈치를 채고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좀 다시 보십시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또 앞에라는 말이 나오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영화를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퇴근을 하면 목욕통 곁에 앉아서 종들이 수종을 들고 전신에 그 골마 터진, 그러니까 그 상처만 보면 이게 왜 천형이라고 불리우는가 하면 고대 사회도 이 병은 천형이었어요. 그래서 격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꼭 그 숨이 멎어서 그 변해가는 이 피부의 증상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 죽음의 병이에요. 죽음이 무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천형의 병이 이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 영화에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퇴근을 하면 그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통 옆에 앉아서 다 옷을 벗고 그 진물로 터져서 썩어가는 거기에다 꺼지를 대고 종들이 무슨 온천물인지 뭐를 길러다가 그 부위를 닦아주는데 저 구석다리에서 아내가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치료하는 과정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붙잡혀왔던
어린 여자아이도 커튼 사이로 밤마다 주인이 그 몸을 벗고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이 주인이 그런 고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혹독한 과정을 다 침묵 속에서 인지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여종 하나가 그 아내 되는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아까 눈여겨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 나아만은 누구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죠?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여종은 그 나아만 장군이자 나병을 앓고 있는 자기 집주인이 누구 앞에 있었으면?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앞에라는 대상이 바뀌어져 있죠.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하고 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근데 여기 뭐가 과정이 하나 슬쩍 생략이 됐죠. 여종은 분명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여주인한테 얘기했죠. 그런데 여주인이 그러면 누구한테 당연히 얘기했을까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기록에 생략이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고대 기자들의 문학 기법이에요. 너무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은 이렇게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 기록함으로써 지금 이 나만이 직면한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가를 삭제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생략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종이 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만 장군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이 너무 생명을 위험할 정도로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 기록 자체를 건너뛰고 생략함으로써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4절. 나만이 지금 그의 주인께 아랬다고 돼 있죠? 그럼 그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 왕이죠. 아람 왕이죠.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기 아내에게 들은 얘기를 이제 합니다.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무슨 방법인들 네가 고쳐만 질 수 있다면 가라. 어디든 가라. 보내주마.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세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의복 10벌은 그 당시에 아람 제품 의복이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항목에도 이 의복 아람 메이드 인 아람 의복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세요,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환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은 10달란트가 대략 340kg 은이에요. 그 시대에. 또 금 6,000개가 한 68kg이에요. 그리고 의복 10벌. 이걸 전부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 환산이 거의 근거가 있는데 한 8천억 정도 값어치의 선물을 가지고 떠나도록 누가 허락을 했을까요? 이 정도 재정이면 개인 재정으로 이 정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고대 사회니까 가서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선물을 싸서 자기 부하의 치료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봅시다.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주군인 나라의 왕이 글을 친히 써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부하를 좀 고쳐달라고 은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편지까지 친서를 동봉해서 보냈어요. 그걸 어느 날 왕이 받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 왕의 이 태도를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죠? 자기 옷을 찢어요.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애통의 상징도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국가에 불현듯한 위기가 닥쳤을 때 왕이 옷을 찢어요. 그럼으로써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실질적으로 전쟁을 준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 옷을 찢을 때 왕이 옷을 찢으셨대.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나라의 보통 위기가 아니구나. 병고가 뭐 일어나겠구나. 뭐 이런 경각심을 백성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입 밖으로 내뱉은 이야기를 잘 보세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게 첫 마디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근데 굉장히 겸손한 얘기 같은데 내가 신이 아니다 그 얘기 같은데 이거는 엄청난 불신앙의 속내를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아람 왕이 자기 신하 치유를 핑계로 또다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려고 시비를 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느냐? 화를 내면서 옷을 찢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보세요.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자기 부하들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뭐라 그랬죠 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정확하게 이 얘기입니다. 아, 내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냐? 옷을 찢으면서 이건 틀림없이 시비를 통해서 이게 전쟁하자는 건데 너희는 깊이 생각해. 표면적으로는 병치레 핑계로 저 사람들이 은금을 바리바리 싸서 왔지만 이거 전쟁하자는 거야. 잘 생각해 그 뜻이에요. 그리고 전쟁 준비해. 뭐 전략을 대안을 내 그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이스라엘 이 상황은 하나님이 현실이 되질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입으로 투덜거리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언급했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상황의 내용을 구하고 해결을 구하는 차원에 하나님을 들먹거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전략과 방법을 누구에게 지시를 하죠?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들 잘 생각해라. 이 아람 왕의 이 교묘한 속임수에 너희도 속아서는 안 된다. 전략을 내라. 대안을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엘리사가 건너 들었어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예, 엘리사가 딱 두 마디를 내요. 첫째, 그 왕에게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 보내서 첫 번째 말하는 질문이 왜 왕이 옷을 찢느냐. 이런 국가의 어려움이 닥칠 때 왕은 신중히 생각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왜 백성들을 자꾸 혼란케 만드느냐, 옷을 왜 찢느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딱 먼저 지적한 게 뭐죠? 아, 이 상황에 왕이 옷을 찢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마디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는 줄?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사실상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넴 여인의 환대와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설치해 준 사건을 기억하시죠? 즉 이스라엘 안에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만 장군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의 성벽 위에 자기 가정 벽 위에 지은 그 방은 성전의 개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이 표현도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이 이방 장군에게 알게 하겠다. 오히려 그런 연약한 질병 때문에 찾아온 이 나만이라는 인물을 누굴 소개하고 누굴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짐이 되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사가 사실은 이런 아이러니와 역설이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 이 사람을 왜 날 만나게 하셨지? 아, 솔직히 좀 부담되는데.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전인 성도들은 그때 무슨 고백을 이 속에서 터뜨려야 됩니까? 예, 이때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시키는 그런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이 사역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고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기회일까요? 위기가 될까요? 이건 기회가 되는 거죠. 나만은 오히려 이 상황을 전혀 왕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였어요. 이걸 위기로 봤어요? 기회로 봤어요? 이걸 기회로 봤단 말이에요. 기회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인생의 관점을 그렇게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깨에 짐을 지우시고 생에 원치 않았던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 그것이 부담이고 짐이고 버거움이 아니라 은혜요, 축복이요, 기회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셨죠? 뭐 들리지가 않으니까. 예, 답답하네요 좀. 그래도 아멘 소리가 막 들리는 듯 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다시 보십시다. 8절, 9절을 들어갑니다.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기 재밌는 표현들이 열거돼요. 말들과 병거들. 그럼 우린 당연히 아 이건 엘리사가 장군이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당연히 가출 의전적 행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히브리 원문이 좀 드러내고자 하는 이 뉘앙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전적 절차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만이 비록 자기 질병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찾아왔지만 내가 이 정도 신분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의 주군의 나라인 아람의 인자다. 하나의 좀 과시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 뭐 정기 검사를 받거나 또 아파서 병원을 가면 대기실이나 또 그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러 유형의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척 봐도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려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환자인데. 그 사실을 늘 우리가 잊고 산단 말이에요. 이 나만도 그럼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갔을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나병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이게 쫙 또 거느리고 그 선지자지만 도착을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어떻게 이 누추한 것까지 오셨습니까? 뭐 이 정도 환대는 안 하겠는가? 뭐 그런 기대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황이 좀 이상해져요. 성경을 잘 보세요.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럼 그 정도 행렬이 아마 여기 도착했으면 벌써 동네 어디서부터 다 집안에서 다 들리고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자 나만이 노하여, 정확하죠? 나만이 자존심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어요. 아니, 감히 선지자 나부랭이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선지자 나부랭이가 뭐 그렇게 심하게는 생각을 안 했더라도 아니 일개 선지자가 한 나라에 이인자가 자기 여기 집 앞까지 와서 서 있으면 직접 나와서 뭐 안내를
하고 들어가서 뭐 좀 안수를 하든지 뭐 이렇게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래도 내 신분에 맞는 치료 과정을 좀 보이든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좀 의전 절차를 기대했겠죠, 당연히. 날 뭘로 보고 말이지. 이게 아직 덜 죽은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분노했어요. 성경을 볼까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정확하죠? 이게 뭐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극진히 환대해서 내가 이 정도 지금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문 밖에 세워놓고 그 저기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몸 씻으면 깨끗해질 거요. 그것도 사람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런 기대가 아니었다. 12절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를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삽입돼 있더라고요. 이 나만이 그 영화에 이렇게 돼 있어. 요단강까지 가봐요. 요단강까지 예? 가봐요. 진짜 가서 이렇게 강둑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요단강을 보니까 세상에 그런 흙탕물이 없어요. 그리고 강줄기도 뭐 조그맣고 세상에 물이 들어온 데다가 아니 이런 더러운 물에다가 내 몸을 담그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얘기라고 그 요단 강둑에 내려가지도 않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요.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화를 내고 고치지도 못하고 기분만 잔뜩 폭발할 직전까지 상해가지고 획 돌아서니까 그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고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선지자께서 뭐 대단한 일을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왕께서 장군께서 그러면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을 시켰어도 지금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뭐 요단강 가서 몸 좀 일곱 번 씻으랬는데 그 작은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너무 우리의 이 긴 여정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는 결국 왕 앞에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회복되어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오목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무기력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을 딱 맞으니까 돈도 의미가 없어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당장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소박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일상으로 좀 돌아가서 마스크 벗고 콧구멍으로 숨 좀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만이 자기 위치를 낮은 자리에 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 죄인이지. 우린 죄인이에요. 오늘도 성경의 물은 언제나 씻음을 상징하는 매개물로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온 죄악의 도탄에 빠졌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고 400여 년을 죄의 종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그를 민족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것이 삶의 패턴이고 질서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낮은 자라는 것은 험불, 겸손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낮은 신분에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나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밀어넣어졌던 나만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의 보혈 아래 새롭게 씻음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